집은 우리가 태어나 자라고 나이 드는 과정을 함께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집의 표준이 된 콘크리트 집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유해가스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나는 안 아파. 어른들은 그냥 뭐 이러다가 죽으면 돼요. 아이는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환경을 위해 건강한 집에 대한 고민은 시작됐고 친환경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연과 공존하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친환경 집이란 어떤 집인지 알아보자. 신축 아파트나 건물에 입주한 후 새 집 특유의 냄새나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른바 새 집 증후군이다. 새 것들로만 갖춘 새 집일수록 건강에는 취약한 셈입니다. 새 집 증후군은 건축 자재나 벽지에 포함된 유기 화합물질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새 집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서울시 구로구의 한 신축 빌라. 요즘엔 과거에 비해 품질 좋은 자재 시공으로 새 집 증후군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100% 안심할 수만은 없다.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은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인데 특히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은 발암물질로 분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지워진 거는 5월달 정도에 지워졌고요. 분양한 지는 이제 7월달 정도에 분양을 시작을 했죠. 약 한 달하고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새집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실온에서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띠고 무색의 기체예요. 이걸 보통 메탄알이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하고 물질이라고 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각종 접착제를 시작으로 바닥재, 파티클 보드나 합판 중에 많이 함유돼 있다. 과연 이 새집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배출될까? 측정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첫 번째 방문했던 집에서는 다행히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여기는 좀 왜 안 나온 거예요, 새집인데?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자재나 친환경 접착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이 포르말디드 같은 물질이 잘 검출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이 포름알데하이드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하지만 권고사항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0.1 ppm 정도 이하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0.5 ppm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몸에서부터 일단 느낍니다. 자극적으로. 뭐 냄새가 나다든지, 뭐 눈이 따갑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게끔 이제 건축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짓더라도 처음에는 다량의 소량의 그 ppm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환기를 통하거나 아니면 베이크 아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여기에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바깥으로 좀 방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베이크 아웃이란 실내 온도를 인공적으로 높여줌으로써 주택 자재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요즘 이제 실내 건축하는 부분들은 좀 예전과 다르게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친환경 자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뭐 유기 화합물들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크 아웃으로 저희가 방출을 합니다. 그거에 하는 방법은 뭐 창문을 닫고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일러 온도를 35도에서 40도까지 방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 다음에 6시간 후에 와서 창문을 열고
황남물을 열어서 방출을 시키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테이크아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다른 집과 비교해보기로 했다. 두 번째 집, 아직 테이크아웃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다. 과연 수치에 차이가 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험 결과를 보면 테이크아웃을 했을 때 포르말데하이드가 약 49%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은 두 번째 집은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0.44 ppm 정도면 우리가 몸으로 느꼈을 때 눈이 따갑거나 냄새를 나는 정도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밑에는 안 나오고 여기는 나온 거예요? 여기는 아직 저희가 베이크아웃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기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분양을 시작을 하면은 베이크아웃도 진행을 하고 환기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염 수치가 떨어질 수 있죠, 많이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실내 화학물질의 농도에 대한 환경 기준이 없고 유럽, 일본의 허용 기준치의 4배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내부 자재를 친환경 자재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의 건강 때문이다. 네, 여기가 지금 현재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이고요. 지금 여기 공사를 의뢰하신 분은 지금 집사람분이 임신을 하셔가지고 발암물질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 아토피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한테 공사 의뢰가 지금 들어왔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 최대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아토피나 뭐 이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집 증후군으로도 불리는 헌집 증후군. 노후된 건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등 새집 증후군 못지않게 질병에 노출돼 있다. 해체된 건축 자재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지금 예전에 저희 그 아파트 자체에서는 이렇게 골조가 쓰고 단열재가 있고 이렇게 석고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석고 위에는 타일이나 도배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석고를 이렇게 치는데 이제 중간에는 단열재가 있는데 지금 이 단열재는 오래된 거고요. 지금 이거는 석면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폐기물 처리장에서도 지금 잘 받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 물질이다.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늑막이나 흉막에도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2009년부터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학교와 아파트 등 오래된 건물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옛날 아파트는 다 있어요? 그렇죠. 옛날 아파트 90% 이상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 천장 등 실내 마감을 위해 사용한 건축자재인 석고보드.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일부 저렴한 석고보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벽지에 사용하는 접착제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기 쉽다.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폐기물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본드나 뭐 이런 석고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보니 얼마나 몸에 안 좋고 유해한지 지금 뭐 따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도배지인데 유성 도장하고 수성 도장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인쇄도 마찬가지고 유성과 수성이 나눠지는데 예전에는 유성 같은 도배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암물질이라든지 뭐 그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요즘은 이런 벽지들은 쓰지 않고 이제 수성으로 된 이제 몸에 좋은
그런 천연 벽지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을 떠나서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예 설계 당시부터 친환경 주거 트렌드를 고려한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다소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친환경 건축 자재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자 건설사마다 친환경 자재와 친환경 인증 마크를 획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실내 공간의 쾌적성이라든가 건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재는 과거에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유해한 요소들을 놓치고 왔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유해가스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다 공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재가 친환경적 자재로 서서히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노유자 시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집이나 어르신들이 사는 집 내지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이제 취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서 채집증후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안 나오는 자재들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리모델링만으론 만족할 수 없다.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아예 콘크리트 집을 떠나 친환경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친환경 주택 유형은 황토집. 대부분 황토만으로 집을 지을 경우 단층으로 많이 짓는데 이 집은 복층 구조로 건축하기 위해 철골 구조를 세운 뒤 2층까지 올린 현대식 황토 주택이다. 황토 벽돌을 이용해 2층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나무 기둥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철골이나 철근을 이용해 건축하는 현대식 건축법도 접목되고 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흙집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건축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네, 이 벽을 보시면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황토 벽돌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분이나 아니면 시대 취향이 황토 벽돌보다는 다른 전원주택처럼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하여 황토 벽 겉면에 다시 이렇게 치장 벽돌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른 돌로 마감을 해버리면은 그 황토의 기능이 있잖아요. 예, 예. 뭐 바깥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서로 숨 쉬어서 뭐 통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예.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 고유 기능이 있는데 이 여기를 보시면은 벽면에 틈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황토의 틈을 통해서 황토 벽돌의 공기와 습도가 만나고 이 벽돌이 다시 내부와 호흡을 하기 때문에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단순히 인테리어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또 기능이 있어요? 빗물이라든가 햇볕에 의해서 변색되는 것 그런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황토 벽돌의 단점은 빗물을 많이 맞게 되면은 그 이제 조직이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이런 외벽이 되겠습니다. 기존 황토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멋진 2층 황토집의 주인은 누구일까? 지금 원래 어디 사시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살게 되신 거예요? 안성 시내에서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한 27년을 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언제 오시게 됐어요? 2015년 6월에 왔습니다. 시내에서만 30년 가까이 살면서 숨 막히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부부. 이곳에서의 삶은 어떨까? 혹시 또 뭐 따로 불편하신 점 없어요? 저는 불편한 거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냥 대물림 한다라고 생각하고 대대손손 아주 이쁘게 해서 우리 자손들한테도 다 물려줄 거예요. 아버님과 저도 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또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한 30년 하다 들어오다 보니까 참 이게 밖에 나가면 그냥 다 또 잔디도 싣고 흙이 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항상 뭐 흙을 밟고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뭐 흙에서 뭐 장난 놀고 했는데 그때 시절도 생각이 나고 또 발만 디디면 흙이기 때문에 이 어떠한 그런
그 콘크리트하고 이 닿는 그런 촉감이라든가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뭔가 신체적으로도 이 부드러운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고효율 단열 시공으로 에너지 냉난방을 최소화하려는 패시브 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황토집은 이런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곳이라고 한다. 황토집은 온도가 일정 수준 유지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한영 씨도 실제로 체감했다고 한다. 이 에어컨이 15년도 6월 25일 날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 해에도 안 틀고 10년도 안 틀고 17년도에 한 2, 3일 정도 틀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만 많이 들이고 이 에어컨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이 황토집은 참 시원합니다. 아, 그 정도로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오래 많이 더웠는데. 네, 괜찮습니다. 안 틀어도. 살아보셔야 알겠지만은 저희가 뭐 이 살아온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한번 또 내년 삼복도에 한번 와보십시오. 아주 시원합니다. 덕분에 냉방비가 엄청 줄었다며 전기요금 내역을 직접 확인시켜주는데 비교적 적은 비용이다. 6만 240원 나왔습니다. 6만 240원이요? 네. 여기 와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시내 살 때 같으면 아파트에 살 때는 에어컨을 계속 틀지 않았습니까? 근데 콘크리트 벽이라 이제 낮에 이제 햇빛에 열받은 게 밤에는 배출하기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도시에서는 근데 여기 와서는 밤에는 뭐 에어컨 틀 일이 없죠. 낮에 잠깐 집에 있을 때 좀 틀고요. 그때는 대략 한 얼마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14, 5만 원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숨쉬는 집으로 불리는 황토는 습도와 냄새 조절에도 용이하다. 또 항균과 항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음엔 건강 때문에 선택한 집이지만 살면서 삶의 만족도까지 더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참 이게 이음새 같은 데가 많이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곰팡이가 슬고 좀 약간 찝찝한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깨끗하고 이렇게 물기가 자체 있어도 습도 조절이 너무 잘 돼서 곰팡이 부분이란 그런 게 전혀 없고 참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다가 참 좋았어요. 사실 전원주택으로 흙집이나 황토집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심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꿈이 아닐까. 이런 의문에 답해줄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빼곡한 주택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주택은 어떤 집일까?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가 이제 다시 말씀 그 흙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예, 흙과 나무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실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 외벽을 살펴보니 진짜 황토집이다. 처음엔 황토집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벽체 갈라짐을 떠올리고 시공을 망설이기도 한다. 황토가 마른 뒤 균열이 발생하면 미관상 깔끔하지 않고 다시 메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토에 경화제를 넣거나 백시멘트 등 첨가물을 섞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황토는 고유 기능인 숨쉬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유익한 미생물을 모두 죽인다. 결국 무늬만 황토집일 뿐 진정한 황토집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몽택 씨가 그런 무늬만 황토집이 아닌 진짜 황토집을 원한 이유가 따로 있다. 아, 제가 이제 이 동네에 한 20여 년 살았는데요. 요 밑에 이제 저 찻길 근처에서 한 5, 6년 살 때 저희 집사람 막 이거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아토피가 좀 심했고 우리 그 집사람은
천식이 겨울만 되면 엄청 심했어요. 막 호흡기 꺼질 정도로. 그래서 조금 환경이 괜찮은 데가 있나 이게 좀 물색 가던 중에 또 이 집을 좀 발견했죠. 그래서 이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집이 춥지는 않을까? 옛날 한옥이나 흙집이 겨울에 추웠던 이유는 각 구조 사이의 틈으로 바람이 새 들어왔기 때문이다. 흙벽 자체의 단열 성능은 나무보다는 낮지만 콘크리트보다는 높은 편이다.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단열재를 시공하면 흙집도 충분히 보온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다. 천식이 심해 종종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던 부인 은나미 씨는 흙집에 산 이후 병원 갈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낫지 않던 아들의 아토피도 고쳤다. 귀촌을 하지 않고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도심 속의 흙집은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이다. 건강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더 벗어나 외곽에서 살아도 더 좋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이 한복판이니까. 아, 물론 뭐 외곽이 좋겠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아이들 공부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생활 문제가 아무래도 도심 속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직주 근접한 데서 어떤 그런 펜션 같은 어떤 시골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을 좀 생각하게 되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그래도 또 건강할 생각하면은 아 진짜 황토집을 너무 좋은 것 같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되찾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집. 어쩌면 그것이 집에서 얻는 최상의 가치가 아닐까. 충북 청주시. 궂은 날씨에도 흙집 건축이 한창이다. 바로 황토 벽돌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흙을 건축 재료로 이용하는 방법은 벽돌, 흙부대 등 다양한데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벽돌 쌓기. 온갖 첨단 소재가 쏟아져 나오지만 천연 건축 소재면서 타고난 효능 때문에 황토의 인기는 그래서 더 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황토집을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85제곱미터, 26평의 집을 짓는 데는 벽돌 약 4천여 장 정도가 필요하다. 단단한 벽돌 형태로 촘촘히 쌓아 올렸다고는 하나 흙인데 구조적으로 안전은 할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어쨌든 네. 흙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강도나 그런 게 약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집은 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황토우니까 우리가 이제 흙은 일단 잘 부스러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외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어떤 생석회를 좀 섞어서 그 견고성을 확보를 하고 이제 내벽은 어떤 뭐 비드리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물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내벽은 이렇게 벽돌을 직접 찍어서 전혀 아무것도 섞지 않은 상태에서 흙과 집만 섞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황토 벽돌을 이용해 표면적인 넓은 부분을 메운다면 나무를 이용해 건물의 틀을 잡거나 구조적인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 목재 부지는 충격과 진동을 흡수할 수 있어서 저항력이 높은 편이다. 다만 목재를 사용할 경우 화재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만큼 불연성 내장재를 선택한다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지킬 수 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수백 년 쓰려면 이 기둥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더 안전에 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충격이나 그런 거를 견디고 그럼요. 예, 이게 만약에
기둥이 없는데 벽이 문제가 생기면 집을 다시 져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기둥이 있으면 벽이 잘못돼도 벽 헐어내고 벽체를 다시 싸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흙집이 비교적 건축비가 저렴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흙집을 아파트에서와 같은 거주 기능을 갖춘 집으로 지으려면 꽤 많은 건축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서라도 건강한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거는 다 그 환경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생각한다고, 지구의 어떤 그 환경을 생각한다 하려면 그 자연에서 얻은 그 훌륭한 건축 소재잖아요. 이 건축 소재를, 훌륭한 건축 소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건강해진다. 과거에는 한 20년 정도 살다가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새로 짓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평생 같이 사는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주기를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설계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집은 이제 과거에 노동 위주의 어떤 사회였다가 요즘은 여가와 이제 재충전, 뭐 웰빙, 노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되면서 집의 어떤 형태도 바뀌고 집의 의미도 새롭게 새로운 가치로 전환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장 아파트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황토 같은 자연 소재를 집안에 들여놓을 방법은 있다. 현실적으로 주거지를 바꿀 순 없지만 자연 재료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은 친환경 인테리어를 대안으로 삼는다. 이 집은 황토를 주성분으로 한 내장재를 거실 벽체에 시공했다. 이게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황토로 예. 만든. 예, 황토 내장재입니다. 그럼 이 전체가 황토인 거예요? 이 건물 예. 기둥 자체가? 예, 맞습니다. 황토 그 천연 내장재로서 황토가 이제 90%, 그다음에 유기농 볕집이 10% 그렇게 들어간 천연 내장재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일반 건축 마감재 같지만 황토 마감 판재다. 생황토 90%와 유기농 볕집을 주원료로 숙성 혼합해 판재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인테리어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황토가 주원료인 만큼 황토의 효능을 그대로 발휘하는 장점이 있다. 장마철 같은 데 벽체를 보고 있으면 습을 먹었다 뱉었다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해졌다 연해졌다. 그러니까 천연 가습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기 질환 있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피부염 있는 환자들한테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실 일부분을 황토 마감재로 시공했지만 안방은 전체적으로 황토 자재로 리모델링했다고 한다. 김정남 씨가 이 황토방에 가장 특별한 애착을 갖는 이유는 이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한 이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황토는 실제로 음이온을 방출하는데 스트레스 해소, 혈액순환 촉진, 피로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침에 이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나면 너무 몸이 이렇게 날아갈 것처럼 쾌한하고 또 잠이 푹 자요, 잠을요. 잠이 이제 불면증에 많이 시달린 사람들은 진짜 황토방을 내가 권장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정도로 제가 그 피부도 나았죠. 이렇게 다른 방에 가기가 싫어요. 건물 내부의 벽체, 바닥재, 천장 등에 인테리어 마감재 형태로 사용하면 석고보드와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말끔하게 시공되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생태 건축들이 선보이고 있다. 전통 소재인 흙과 나무에 이어 볕집도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바로 스트로베일 하우스. 볕집을 뜻하는 스트로와 가벼운 것을 단단히 묶는
더미를 가리키는 베일의 합성어로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우리말로 하면 볏짚으로 지은 집을 뜻한다. 스트로베일 하우스라고 그래서 스트로가 빨대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 볏짚이라는 뜻입니다. 집, 밀집, 볏짚 이 집들이 속에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대롬 그래서 스트로고 아, 베일이라는 뜻은 압축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된 덩어리 예, 그래서 스트로베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로베일 하우스. 6년치 모양으로 압축한 볏짚을 사용하는데 압축 볏짚은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뭉치면 강해진다는 말. 볏짚도 마찬가지. 하나쯤이야 손으로 뚝 끊을 수 있지만 수백, 수천 가닥을 뭉치면 특별한 도구 없이는 안간힘을 써도 끊기 어렵다고 한다. 압축 볏단으로 지은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짚을 압축해 강도가 상당한 블록을 쌓아 만든다. 하지만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볏짚으로 만든 집이 과연 안전할까? 모든 벽에 다 들어가요, 이게. 예, 모든 벽에. 이 특히나 우리가 바깥 공기와 만나서 이것을 이렇게 그 소통하게 해주는 벽들, 외부 벽들은 다 스트로베일, 이 볏짚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집이라는 게 그런 어떤 뭐 기능성도 중요하지만은 예.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볏짚으로만 세운 집이 튼튼하긴 해요. 예. 이거는 구조하고 상관없이 단열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속에 먼저 들어간 나무 기둥들이 우선 이 전체의 뼈대를 다 잡아주고 여기 있는 볏짚은 단열의 역할이나 습도 조절의 역할을 하고 얘 밖에다가 우리가 미장을 하는 것이 다시 이 집에 구조를 보강해줘서 아주 튼튼한 집이 되죠. 자연 소재를 사용한 만큼 단열 효과가 높으며 산소가 들어갈 틈이 없어 화재에도 강하다. 외국의 안전 테스트 결과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벽은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열로 2시간 넘게 가열해도 전혀 불이 붙지 않았으며 반대편 벽의 온도 상승은 5도 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겨나는 황토인데요. 이 황토에 볏짚을 좀 섞어서 물번죽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볏짚벽에 먼저 1차적으로 발려져서 볏짚과 그 다음에 실제로 두껍게 발려지는 흙벽에 준비를 해주는 이 반죽입니다. 이게 발려질 때 제대로 튼튼한 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건축 방식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돼 서양에서는 20, 30년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강원도 영월군 동강변에 국내 1호 스트로베일 하우스가 지어졌다. 벽면을 황토로 미장하는 점에서 황토 집과 비슷한 것 같지만 뼈대가 되는 목재 사이에 벽돌 대신 두툼한 압축 볏짚을 다져 넣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런 방식의 집 짓기는 130년 전 미국에서 생겨났어요. 원래는 손목이 볏짚으로 직립면체 압축된 그런 밀집을 사람들이 어쩌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멘트에 의해서 자취를 감췄다가 1980년대에 사람들이 주거에 있어서의 그 공해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니까 예전에 지었던 방식을 기억해내서 이렇게 짓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시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2005년에 이게 시작되는데 이 집은 우선은 목조로 골조를
이렇게 사이사이 골조를 세우고요. 요 세운 사이에 그 볏짚 크기 그대로를, 원형 그대로를 넣습니다. 그래서 벽이 34cm의 벽이 되고 이 겉에다 흙을 바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자연에서 나는 건축 재료로 에너지 자원이 적게 들어간다. 또 기계의 힘이 아닌 사람의 손을 많이 쓰게 하고 수명이 다 돼서 해체되고 버려지는 과정도 친환경적이다. 예, 기존 집들은 짓는 과정에서도 환경적으로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 집이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에게 완전히 갇혀 있는 공간 속에서 내부의 유해가스를 그 정화나 배출하지도 못하는 구조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하고 그것이 다시 인간한테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건데 이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근처에서 구하는 천연적인 자재로 어떤 가공을 별로 거치지 않고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덜 들고 결국 나중에 이 집이 해체되는 시점에서도 천연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완전히 100% 돌아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건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웰빙 환경으로 시작한 생태 건축은 이제 에너지 위기를 의식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으로 그 접근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건축의 외형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내 주택이고 내 집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을까? 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이 건강적인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잘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연비를 높이면 이거 비싼 집 같아, 나는 안 할래라고 하지만 이건 10년 후에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건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이나 가치 이런 것들하고 같이 고려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친환경 주거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집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집에 대해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되물어보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과연 어디인가? 집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자.